안녕하세요. 하우스앤피플 김재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도청면 진우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인데요. 최고급 마감재로 사용해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예쁜 곳입니다. 실 입주금도 1,000만 원만 있으셔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큰 장점까지도 있는 곳입니다. 전실에서 들어오시면 거실, 주방이 있는데요. 잠깐만 봐도 너무 예쁜 곳이죠. 현관 전실 플레임 보셔도 골드 플레임인데요. 너무 예쁜 걸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세계동 24세대로 1층은 테라스 세대이고 4층은 복층 구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 보셨고 이 두 번째 방 밖으로 저 문 보이시죠? 문 밖으로 나가면 테라스가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굉장히 큰 테라스가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준공 전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 공간에 데크로 아주 넓게 테라스를 제대로 시공해 드릴 건데요. 나오셔서 직접 브리핑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창문이 있는 수납 공간도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모든 공간에 방방마다 각방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입니다. 거실 천장에 실링팬하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큰 소파 놔두셨는데도 굉장히 크죠? 소파하고 TV 자리까지도 멀어서 대형 TV 시청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안방 공간도 이쁩니다. 창문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도 너무 이쁘죠. 아치형으로 문을 꾸며놨어요. 드레스룸입니다. 파우더 공간 예쁜 조명하고 널찍한 화장대까지 설치를 해드렸고요. 반대쪽에는 시스템 장으로 아주 넉넉하게 꾸며드렸어요. 여유 공간에 스타일러 놔두실 수 있는 공간 있고 다시 한번 아치문 구경하시고요. 부부 욕실입니다. 해바라기 수전하고 샤워 파티션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레이톤의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큰 침대 놔두셔도 공간이 꽤 커요. 안방에 별도로 TV나 서랍장 같은 거 놔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부라서 그런데요. 이 집의 가장 임팩트는 가장 매력적인 곳은 주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플한 조명 밑에 아주 멋스러운 식탁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11자형의 주방이고요. 보이는 냉장고 세대는 DP 용품입니다. 하단 우측에 보시면 식기세척기 보이고요. 우측에 수전이 있고요. 대면식으로 3구형 인덕션하고 후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안쪽에는 세탁기하고 건조기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위아래 세탁 세제 같은 거 놔둘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있고요. 앞쪽에는 애벌빨래 할 수 있는 수전도 있습니다. 다용도실에도 환기 창문 있고요. 다용도실 문은 포켓도어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수납 공간도 많고요. 일단 동선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 주방이었습니다. 도궁초 도척 초등학교 2.8km고요. 광일중학교 2.9km, 곤지암 중고등학교 3km 정도로 학구는 자차 5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용욕실 입구도 아치형으로 포인트를 뒀고요. 안쪽 보시면은 욕조까지 있습니다. 파티션까지 해드렸고 고급 수전, 환기 창문까지 있고요. 고급 타일로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호텔 같죠? 세면대가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양쪽으로 아주 멋스러운 조명 있고 수납 공간이 아주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일반층이나 테라스가 있는 1층 세대도 실 입주금 1,000만 원만 있으시면 내 집 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 전이라서 가격을 말씀 못 드리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방문 예약하고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